종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가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의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놓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는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테스퍼스 합창단 지휘자님과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단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그동안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했던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십니다.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이니 함께 가셔서 우리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 같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확신 가운데 맞이하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무궁한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육신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마음의 평안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며 그 거룩함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리로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히 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